아, 박찬호 의원이 계속해서 자신이 맞은 것처럼 아, 그리고 뭔가 계속 아프게 찔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중계석에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. 아, 오늘 어떻게 봤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예, 일단은 저한테는 지금은 후배들이잖아요. 후배들의 그런 노력하고 또 잘해보고 또 최선을 다해보려는 하는 노력은 경기 전부터 봤는데 막상 어떤 루틴에 의해서 각오와 어떤 마운드에 특히 투수들 입장에서는 마운드에 올라오기 전에 루틴에 의해서 이 플레인을 제대로 잡아야 되거든요. 그 플레인이 긍정적이고 좀 편안하게 잡으면 자신감이 생길 텐데 오히려 자신감을 없이 마운드에 올라온 투수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. 그리고 타자들이 방망이를 계속 나와가지고 자기의 공들을 잘 칠 때까지 맘 놓고 던진 다음에 타자들이 적응을 잘 하고 있을 때 좀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런 투구도 있을 필요로 한데 오히려 처음부터 피해가는 본인의 직구, 좋은 직구를 갖고 있는 것들을 자신감이 없이 던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. 네,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쉽고 짚어볼 만한 대목이 많았던 오늘 한일전 대패였습니다.